안녕하세요. 오늘은 네트백을 함께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네트백은 이렇게 좀 구멍이 많은 네트백이 많았었는데, 얘는 조금 구멍이 조금 덜 있죠. 그래서 좀 속이 훤히 보이지 않는 그런 네트백이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색상을 넣어서 뜨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우라를 하지 않았는데 속이 잘 보이지는 않죠. 이렇게 장지갑과 핸드폰 들어갈 수 있는 크기고요. 그리고 사이즈를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가로의 길이는 22cm고요. 세로는 23cm입니다. 그리고 손잡이의 길이는 저는 길지 않게 했어요. 그냥 이렇게 딱 들고 다니기 위해서 짧게 했고요. 22cm 정도 나옵니다. 딱 그냥 마실 가기 좋은 크기고요. 크기는 얼마든지 조절하실 수 있으니까 이 무늬가 8코가 한 코예요. 한길긴뜨기 4개, 사슬 4개. 8코가 한 코이기 때문에 늘리실 때는 플러스 8을 하시면 되고 줄이실 때는 팔을 빼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제가 이 곤, 지금 이색 조합이 조금 예쁘긴 한데 제가 곤색으로 이 색상으로 영상을 찍었다가 곤색이 너무 색, 이 영상이 보이지가 않아서 다시 지금 찍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쓰시면 예쁠 것 같아요. 곤색, 주황색, 민트색, 카키색입니다. 주황, 민트, 카키가 한 번씩 계속 반복이 되면서 무늬가 떠지고요. 바탕은 곤색이고요. 근데 영상에 잘 보이기 위해서는 진한 색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환하면서 연한 색을 선택을 해서 영상을 다시 찍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떠서 어떨진 모르겠는데 환하고 연한 실로 떠서 뜨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함께 떠봐요. 그리고 코바늘은 3호 코바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아이보리 색상을 바탕색으로 쓸 거예요. 그리고 이 핑크와 하늘색을 무늬로 넣으면서 번갈아가면서 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이지, 이 아이보리 색상으로 사슬을 50코를 잡습니다. 실을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바늘, 코바늘로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사슬을 50개를 떠줍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 서른셋, 서른넷, 네, 50코를 떴고요. 항상 짧은 뜨기를 하기 위해서는 기둥 사슬코 하나를 떠야 되죠. 50코 사슬을 한 상태에서 기둥 사슬코 하나를 더 만듭니다. 그러면 50 하나가 되겠죠. 50번째 코. 여기서 치면 두 번째 코고요. 50번째 코에 짧은 뜨기를 두 개를 합니다. 두 개, 한 코에 두 개예요. 두 개를 떠주고 옆으로는 쭉 48개의 짧은 뜨기를 뜨면 됩니다. 쭉한 코에 하나씩 짧은 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가닥만 걸어서 짧은 뜨기를
쭉 뜨면 되겠습니다. 짧은뜨기를 48개를 뜨고요. 짧은뜨기 48개 떴습니다. 그럼 끝에 한 코가 남아요. 여기 한 코에 짧은뜨기를 4개를 뜰 겁니다. 요 마지막 코 여기에 짧은뜨기를 한꺼번에 4개를 뜰 거예요. 지금 2개 떴고요. 2개 뜬 다음에 이 꼬리실 있죠. 꼬리실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잡아주고 다시 그 코에 2개를 더 떠줍니다. 마지막 코에 짧은뜨기 한꺼번에 4개를 떴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코마다 또 짧은뜨기 48개를 떠주면 되죠. 여기 코 빠뜨리지 않고 잘 찾아서 떠주세요. 이렇게 짧은뜨기를 48개를 떠주고, 48개를 떠주면 또 끝에 한 코가 남거든요. 이쪽 짧은뜨기 뜨실 때는 이렇게 한 가닥이 아니고 두 가닥을 통과해서 떠주셔야 돼요. 이렇게 두 가닥입니다. 바늘이 이렇게 두 가닥 사이를 지나가야 돼요. 잘안 보이죠? 이렇게. 이렇게 한 가닥이 아니고 두 가닥. 바늘이 어디 들어가는지 잘 보세요. 여기 하나 아니고 여기 사이. 짧은뜨기 48개를 떠줍니다. 이렇게 48개를 떠주면 여기 처음에 한 코에 두 코를 짧은뜨기 떴었잖아요. 지금 하나, 둘, 짧은뜨기가 한 코에 두개 들어가 있는 마지막 코 하나만 남습니다. 여기에 짧은뜨기 두 개를 떠줍니다. 그러면 이한 코에 처음에 시작할 때두 코, 지금 마지막에 두 코에서 총네 코가 들어갔죠?
이쪽 끝에도 마지막 코에 네 코를 떴고요. 짧은뜨기. 그럼 이제 첫 번째 코. 여기 보이는 사슬, 요게 첫 번째 코거든요. 이첫 번째 코에 빼뜨기를 해줍니다. 빼뜨기를 했고요. 이제 요 밑에 바닥 한길긴뜨기를 뜰 거예요. 기둥 사슬 코두 개. 사슬 두개 떠줍니다. 얘는 코로 치지 않을 거고요. 한길긴뜨기의 높이를 맞춰주기 위한 기둥 코로만 쓸 거예요. 코로 치지 않을 겁니다. 자, 한길긴뜨기를 뜰 건데, 지금 첫 코에 빼뜨기를 하고 기둥 사슬 두 코를 세웠죠? 그첫 코에 한길긴뜨기를 떠줍니다. 그첫 코에, 여기. 첫 코에 한길긴뜨기를 떠주고요. 그 옆에 코에도 한길긴뜨기를 떠주고. 이제 늘리는 거 없이 코마다 한길긴뜨기를 쭉 떠줍니다. 코마다 한길긴뜨기를 쭉 떠주세요. 바늘에 실을 한번 감아서 실끄러우고 두 코, 두 코씩 빼주는 게 한길긴뜨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바늘에 실을 한번 감고, 이렇게 감으셔도 되고, 바늘로 감으셔도 되고, 감아서 코에 넣어서 실을 끌어오면 바늘에 세 가닥이 걸려 있어요. 이를 두 개씩 두번 빼주면 됩니다. 이게 한길긴뜨기라고 부르는 기호고요. 이렇게 코마다 한길긴뜨기를 쭉 떠주면 되겠습니다. 끝까지 떠야 되니까 좀 빨리 진행할게요. 지금은 코마다 늘림없이 떠주고 있고요. 한길긴뜨기로 쭉 떠주고 있습니다. 쭉한 코에 한 코씩 한길긴뜨기를 쭉 뜨고 있고요. 지금 가방 바닥 부분 뜨고 있습니다. 여기도 늘림 없이 똑같이 그냥 코에 하나씩 떠주세요. 코마다 한길긴뜨기 떠주면 됩니다. 코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방 바닥이 만들어져서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코마다 한길긴뜨기를 쭉 떠서 처음 부분에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쭉 떠서 쭉 뜨셔서 여기 처음 부분으로 부분까지 떠서 오도록 할게요. 네, 떠서 첫 부분에 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서 잘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이게 마지막 코고요. 얘는 코가 아닙니다. 얘는 빼뜨기 하면서 생긴 코고요.
우리가 떠야 될 코는 아니에요. 그래서 한길긴뜨기를 여기 마지막 코까지만 뜨고요.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기둥사슬코 두 개를 떴었죠. 얘도 코로 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얘는 무시하고 첫 번째 한길긴뜨기죠. 이첫 번째 한길긴뜨기, 이첫 번째 한길긴뜨기 코가 얘예요. 이 코에 빼뜨기를 할 거예요. 마지막 한길긴뜨기를 떠서 이 기둥사슬코 아니고요. 요첫 번째 한길긴뜨기 코에 빼뜨기를 합니다. 실을 당겨주시고요. 이렇게 그래서 올라가죠. 바닥이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한길긴뜨기를 한 단을 더뜰 거예요. 항상 시작은 사슬 두 코로 시작을 합니다. 얘는 코가 아니라고 그랬고요. 그냥 기둥사슬코만 쓰는 코고요. 이제 한길긴뜨기 첫 코를 떠야 되는데 어디에 뜨느냐?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한길긴뜨기 첫 코의 머리였고요. 거기에 빼뜨기를 해서 사슬 두 개를 한 거고요. 요 밑에 요거 보이시죠? 밑에 이렇게 V자 실두 가닥 보이시죠? 요두 가닥 사이에 넣어서 한길긴뜨기를 뜰 거예요. 사슬 두 개를 하고 첫 코를 여기 다리 머리에는 빼뜨기를 했고요. 그 밑에 다리 여기 V 사이에 구멍 보이죠? 여기에 한길긴뜨기를 할 거예요. 앞으로 모든 코는 다 이렇게 뜰 거거든요. 다리에 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머리고요. 그 밑에 여기 실한 가닥이 더 있죠. 걔를 통과시켜서 떠줍니다. 보면 이렇게 밑에 V자 보이시죠? 그 사이에 바늘을 넣는 거예요. V자 사이에 넣어서 한길긴뜨기를 뜹니다. 앞으로는 쭉 이렇게 뜰 거예요. 다리에 뜬다라고 해요. 다리에 떠야 한길긴뜨기 편물이 삐뚤어지지 않고 일자로 예쁘게 올라갑니다. 보이면 밑에 구멍이 살짝 보여요. 구멍으로 쑥 집어넣어서 뜨면 되거든요. 처음엔 좀 쉽지 않겠지만 뜨다 보면 쉬워집니다. 뭐든지 안 해봤던 건 어렵지만 자꾸 하다 보면 익숙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리 밑에 구멍이 살짝 보이는데 거기에 바늘을 넣어서 한길긴뜨기를 합니다. 이렇게 또 한길긴뜨기를 다리 사이에 넣어서 쭉한 단을 떠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리 사이에 넣어서 한 단을 쭉 떠서 올게요. 여기서 마지막 코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요게 마지막 코고요. 얘는 빼뜨기 하면서 생긴 거라 코가 아니에요. 얘는 코가 아니고 얘가 마지막 코. 마지막 코까지 한길긴뜨기를 떴으면 기둥사슬코 아니고요. 한길긴뜨기 첫 번째 코 머리에 빼뜨기 할 거예요. 여기. 기둥사슬 아니고요. 한길긴뜨기 코에다가 빼뜨기를 하는데 이제 이렇게 지금 제가 아이보리색으로 한길긴뜨기 두 단을 떴잖아요. 두 단을 뜬 다음에는 이렇게 색상을 바꿔서 떠줄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늘색 이제 실 색상을 바꿔줄 겁니다. 이 바탕색이 되는 아이보리 실색은 끊지 않을 거예요. 계속 연결이 된 상태로 유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실 색상을 바꿀 건데, 이 아이보리색 실에
바꿀실 색상실을 이렇게 한번 매듭을 져줍니다. 이렇게 아이보리실에 매듭을 져서 이렇게 묶어요. 그리고 이 매듭을 바늘이 있는 가까운 쪽으로 쭉 밀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하늘색 실로 빼뜨기를 할 거예요. 얘가 움직여요, 매듭이. 그러니까 이렇게 두 실을 다 잡고, 지금 한길긴뜨기 첫 번째 코에 빼뜨기를 하는데, 하늘색 실로 빼뜨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보리 색상실도 좀 바짝 당겨주시고. 지금 실 색상을 바꿔서 이제 하늘색 꼬리실이 하나 생겼죠. 얘를 숨겨가면서 뜰 거예요. 하늘색 실로 바꾸고 기둥 사슬코 두 개. 무조건 사슬 두 개로 시작합니다. 여기가 아이보리 한길긴뜨기 첫 번째 코예요. 첫 번째 코에 다리에 한길긴뜨기를 떠주고요. 하나, 둘, 셋, 네 개를 떠줍니다. 한길긴뜨기를. 기둥 사슬코 두개한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한길긴뜨기를 이렇게 네 개를 떠줍니다. 뜨면서 이 하늘색 꼬리실은 요 밑으로 숨기면서 같이 떠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사슬을 네 개를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다음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하나, 둘, 셋, 네 개를 지나서 다섯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를 합니다. 다리에다가. 앞으로는 쭉 다리에 뜬다고 했어요. 모든 코를 다. 이렇게 다리에 네 개를 떠줍니다. 한길긴뜨기 네 개. 사슬 네 개. 또 한길긴뜨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코에 떠주고요. 옆으로 세개더 뜹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이에요. 사슬 네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옆으로 세개 더. 옆으로 세개더 뜨고요. 한길긴뜨기 총네개 뜨고 사슬 네 개.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옆으로 세개 더. 사슬 네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옆으로 세개 더. 네 개. 그리고 또 사슬 네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옆으로 세개 더. 네, 이렇게 하면 앞판의 무늬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그럼 뒷판 무늬는 또 다시 한길긴뜨기 네 개로 시작이거든요. 앞뒷판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앞판도 한길긴뜨기 4개로 시작을 했고, 앞판은 다 떴어요. 이제 뒷판도 한길긴뜨기 4개로 시작을 할 거예요. 결론적으로 옆에는 한길긴뜨기가 8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4개, 한길긴뜨기 4개를 뜨고, 4개를 뜨고, 사슬 4개.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한길긴뜨기 네개 떠줍니다.
옆에를 왜 이렇게 했냐면, 먼저 한번 떠본 게, 보시면 여기가 시작을 한 길기뜨기 두 개로 시작을 했고요. 쭉 무늬대로 가다가 그냥 무늬가 계속 연결되게 떴더니 옆면이 이렇게 뚫어지는 무늬가 온 거예요. 가방이 뭔가 불안하죠. 옆에가 구멍이 난것 같아서. 그래서 옆에를 요렇게. 옆에가 막힌 걸로 뜨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얘의 코수는 8개가 한 무늬고, 8개가 한 무늬, 두 무늬, 세 무늬, 네 무늬, 다섯 무늬, 여섯 무늬를 하고 4개를 더해 준 거죠. 코수 계산을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8개 크기를 키우시고 싶으시면 8을 더하시고, 크기를 줄이고 싶으시면 8을 빼시면 돼요. 처음에 제가 사슬 50개를 했잖아요. 거기서 8의 배수로 증감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8을 더하시던지 빼시던지, 두 무늬 16무늬를 더하시던지 빼시던지,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총 지금 현재 뜨고 있는 코수는 104코고요. 그리고 앞판 절반만 보면 52코예요. 근데 처음에 사슬을 50코 잡았어요. 짧은 뜨기 바닥을 뜨면서 한 코씩 늘려졌기 때문에 합쳐서 52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어날 것까지 생각을 하셔서 처음에 사슬을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슬 4개를 하고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에 한길긴뜨기를 떠줍니다. 한길긴뜨기 총 4개. 그리고 제가 실도 어떤 실인지도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갔네. 탱고라는 면실입니다. 지금 탱고 면실로 뜨고 있습니다. 사슬 4개. 네, 탱고 구입하실 수 있는 사이트는 제가 더보기란에 넣어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에 한길긴뜨기. 옆으로 세개 더. 사슬 네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에 한길긴뜨기. 한길긴뜨기 네개 뜨고. 사슬 네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에 한길긴뜨기. 사슬 네개 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에 또 한길긴뜨기를 뜹니다. 한길긴뜨기 네 개를 뜨게 되면 끝납니다. 이제 하늘색 실은 다 썼어요. 다시 아이보리색 실로 바꿔줄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늘색 하나, 둘, 셋, 네 개. 얘가 첫 번째 한길긴뜨기 코죠? 여기 머리에 바늘을 넣어 놓고 실 색상을 아이보리색 실로 뺍니다. 빼뜨기 하게 되면 여기 하늘색 실이 조금 늘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늘색 실을 좀 바짝 당겨주세요. 바짝. 당겨서 하늘색 실은 잘라줍니다. 이 정도 잘라주시고요. 아이보리색 실과 한번 매듭을 져요. 혹시 풀어질지 모르니까. 이렇게 매듭을 진 다음에 기둥 사슬코 두개 뜨고요. 하늘색 이게 첫 번째 한길긴뜨기 코죠? 다리에 한길긴뜨기를 뜨고요. 이거 뜨실 때 아까 마지막에 잘라줬던 하늘색 실 숨기면서 갑니다. 이렇게 숨겨주면서
코마다 이렇게 한길긴뜨기를 다리에 떠주면 되고요. 이렇게 떴습니다. 지금 꼬리실 숨겨줬던 거는 바닥에 쫙 눌러준 다음에 좀 당겨주세요. 너무 당기지 않도록 하시고 실은 잘라주셔도 돼요. 닿든 실은 잘라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이 사슬에도 이제 짧은 한길긴뜨기를 뜰 건데요. 이렇게 통으로 뜨지 않고 사슬에다가 떠줄 거예요. 이렇게 사슬에다가 한길긴뜨기를 사슬 우리가 사슬 네 개를 했죠? 그럼 사슬마다 한길긴뜨기를 네 개를 이렇게 떠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통으로 그냥 넣어서 뜨게 되면 지금 요렇게 통으로 뜬게 요런 상태거든요. 별로 예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슬에 넣어서 이렇게 떴을 때 밑으로 한줄 색상이 또 보이기도 하면서 더 훨씬 나은 것 같더라고요. 통으로 뜨니까 예쁘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얘가 통으로 넣어서 한길긴뜨기를 뜬 거고요. 얘는 코에, 사슬 코에 넣어서 뜬 거고요. 요렇게 뜨도록 합니다. 앞으로. 그래서 사슬 코에 이렇게 떠줬고요. 이제 코마다 쭉 한길긴뜨기 떠주시면 돼요. 다리에 넣어서 뜬다는 거 잊지 마시고. 다리에. 사슬은 코마다. 코마다 떠주세요. 색상이 애기애기하네요. 애기 거 뜨는 것 같아요. 이렇게 뜨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이보리 한길긴뜨기 두 단, 하늘색 한 단이 세트, 세 단이 한 세트로 무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아이보리로 지금 한길긴뜨기를 뜨고 있잖아요. 얘를 두 단을 떠야 되겠죠? 두 단을 뜬 다음에 이제 핑크색 실로 바꿔서 또 무늬 들어갑니다. 아이보리색 한길긴뜨기를 두 단을 떠서 오겠습니다. 네, 총두단 떠서 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두단 떠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길긴뜨기 아이보리색으로 두 단을 떴고요. 이제 빼뜨기를 할때또실 색상을 바꿔줄 거. 이번엔 핑크색 실로 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보리색 실에 핑크색 실을 한번 매듭을 줘서 묶어주세요. 이렇게 묶어주고 이 매듭을 쭉 바늘이 있는 데까지 밀어준 다음에 빼뜨기를 핑크색으로 하겠습니다. 사슬 아니고요. 한길긴뜨기 첫 번째 코 머리에 핑크색 실로 이렇게 빼뜨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보리색 실은 좀 바짝 당겨주시고요. 이렇게 바짝 당겨주시고 핑크색 실로 이제 기둥 사슬 코두개 뜨고 그다음에 핑크색 꼬리실 감춰가면서 한길긴뜨기를 아이보리색 첫코 다리에. 하나, 옆에 코에. 둘, 셋, 네 개를 뜨고요.
한길긴뜨기 4개 뜨고 사슬. 하늘색 했던 거와 똑같이 뜹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옆으로 3개 더. 이렇게 계속 같은 패턴으로 반복이 되는 거고요. 지금 한 아이보리 한길긴뜨기 두 단, 하늘색이 세 단이 한 세트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여기도 아이보리 두 단, 지금 핑크색 한 단, 이게 또한 무늬가 세트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 둘, 이렇게 해서 10세트를 뜨고 오시면 돼요. 10세트까지 떠서 저도 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슬 4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사슬 4개. 하늘색 뜬 거와 똑같으니까 계속 반복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4개. 네,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해서 뜨시면 되고, 주의할 점은 4개로 시작해서 여기 4개로 끝나서 옆면은 한길긴뜨기가 8개라는 거. 색상 둘레 여섯 둘레 요 기둥코는 코로 안 치니까 여섯 여덟. 그리고 이쪽 옆에도 색상이 바뀔 때 여덟 코 둘레 여섯 여덟 코가 된다는 거. 이렇게 그래야 구멍무늬가 옆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총 10세트 떠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0세트 뜨고 봐요. 네, 무늬를 10세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세트를 떴고요. 10세트를 뜨셨으면 바탕색, 저는 베이지색이 되겠죠. 바탕색으로 한길긴뜨기를 한 단을 쭉 뜹니다. 첫 코에 빼뜨기를, 바탕색으로 빼뜨기를 해야겠죠. 바탕색으로 빼뜨기를 해주고, 여기 빼뜨기 코 늘어지니까, 핑크색 실 바짝 당겨주시고요. 기둥코 두개 세워주시고, 방금 빼뜨기 했던 코, 첫 코에 다리에다가 한길긴뜨기. 이 핑크색 이제 꼬리실은 숨기면서 떠주시면 되겠죠? 아이보리색으로 바탕색으로 한 단을 쭉 떠줍니다. 한 단을 쭉 떠오도록 할게요. 네, 한 단을 뜨고 왔습니다. 그럼 첫 코, 사슬 아니고요. 한길긴뜨기 첫 코, 머리에 빼뜨기. 아, 기둥 사슬코 하나 세워주시고 첫 코, 다리에 짧은 뜨기. 이제 다리에 쭉 짧은 뜨기 한 단을 뜰 겁니다. 약간 쫀쫀이 떠주세요. 입구가 벌어지지 않도록. 다리에다가 짧은 뜨기 떠줍니다. 한길긴뜨기 다리에 짧은 뜨기. 짧은 뜨기 한단 떠서 올게요. 네, 짧은 뜨기 한 단을 뜨고 왔습니다. 마지막까지 떴으면 첫 코. 여기 이거 빼뜨기 코예요. 여기에 짧은 뜨기 뜨시면 안 됩니다. 빼뜨기 코, 기둥 사슬 코. 여기가 첫 코. 첫 코에 빼뜨기. 또 기둥 사슬 코 하나 세우시고, 이
짧은뜨기도 보면 밑에 부위가 있죠? 그 사이에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를 한 단을 더 뜹니다. 여기 부위 사이에 바늘을 넣어서. 코가 아니고 그 밑에 부위에 바늘을 넣습니다. 네, 쭉한단 떠오도록 네, 짧은뜨기 한 단을 쭉 떠왔습니다. 여긴 빼뜨기 코, 한길긴, 빼뜨기 코, 기둥 코. 빼뜨기 코, 기둥 코. 첫 코, 머리에 빼뜨기. 기둥 사슬 코 하나 더또 세우시고, 또 다리 사이에 짧은뜨기. 밑에 부위에 사이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뜨면 됩니다. 뜨는데 이제 손잡이 할 위치를 표시를 하고 가야겠죠? 여기 두 번째 구멍에서 하나, 둘. 가운데 딱 놓고. 두 번째 구멍에 네 코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걸 절반을 나눠서 이쪽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두 코, 두 코. 반대쪽도 똑같이 표시를 해주시고요. 똑같이 두 코, 두 코. 이렇게 두 번째 구멍에서 두 코씩 표시를 해주고, 이제 핸들을 만들어야 되니까, 짧은뜨기 한 단을 더 뜨면서 핸들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표시핀이 있는 데까지 다리에 넣어서 짧은뜨기 합니다. 그래야 편물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올라가요. 예쁘게. 표시핀 있는 데까지 뜹니다. 표시핀이 있는 데까지 떴어요. 여기 이두 번째 구멍에서 한 코만 안뜬 거고 세 코를 떠준 거예요. 세 코까지. 이 상태에서 사슬을 50개 합니다. 5, 6, 7, 8, 9, 10, 11, 12. 50. 사슬 50개를 해서 표시핀이 있는데 꽂아뒀던 곳에 짧은뜨기를 합니다. 다리 사이에 넣어서 옆으로 뒤에 표시핀 있는 데까지 또 짧은뜨기를 쭉 합니다. 이 손잡이의 길이는 원하시는 길이로 충분히
뭐 하실 수 있으니까 저는 50코를 한게딱요 정도 사이즈에 그냥 손으로 이렇게 들기 좋은 어깨에는 들어가지 않고요. 손목 정도까지 이렇게 팔뚝에 걸수 있을 정도의 길이거든요. 50코가. 좀더 길게 하셔서 그러니까 어깨에 멜 정도의 크기는 아닌 것 같아서 짧게 했고요. 가방을 더 크게 뜨시면 이제 어깨에 멜수 있을 정도의 길이를 하시면 되겠죠. 한 120호 정도? 그 정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사슬을 떠보시고 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표시핀이 있는 데까지 짧은뜨기를 쭉 뜨고요. 다리 사이에 넣어서 뜨는 게 약간은 좀 힘이 들어가요. 그래도 이렇게 떠야 예쁘게 올라가니까. 표시핀이 있는 데까지 떠줍니다. 표시핀을 빼고, 표시핀 있던 자리까지 떠주고, 사슬 50개, 6, 7,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49, 50. 50개를 해서 표시핀 꽂아두었던 곳에 짧은뜨기. 마지막 코까지 떴습니다. 얘는 빼뜨기에서 생긴 거, 기둥 코, 사슬 코, 첫코 머리에 빼뜨기. 기둥 사슬 코도 세우시고, 첫 번째 코 다리에 또 짧은뜨기. 사슬을 한 곳까지 또 짧은뜨기를 쭉 떠서 갑니다. 완성하기 전에 혹시 이렇게 핸들 위치가 맞는지 확인 한번 하고 가세요. 네, 이렇게 짧은뜨기를 떴으면 마지막 짧은뜨기는 그러니까 마지막 짧은뜨기와 요 사슬의 첫 사슬을 모았을 거예요. 핸들이 이렇게 위로 꺾이니까 요 부분을 좀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짧은뜨기, 마지막 짧은뜨기와 사슬의 첫 번째 사슬에 실 빼와서 이렇게 모아뜨기를 할 거예요. 다시 한번. 짧은뜨기 해야 되는 코, 마지막 코. 짧은뜨기에 실 끌어오고, 이제 손잡이 사슬의 첫 코. 첫 코에서 실 끌어와서 이세 개를 같이 한꺼번에 빼줍니다. 모아뜨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제 옆으로 사슬에다가
짧은뜨기 뜨시면 됩니다. 짧은뜨기 뜨실 때 그냥 이렇게 사슬에 뜨셔도 되고 뒤로 돌려서 코산에 뜨셔도 돼요. 코산에 뜨는 게 가장자리가 더 예쁘긴 하겠죠? 근데 이렇게 코산에 넣는 것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사슬 뒤에 보면 볼록볼록 나온 데가 있잖아요. 그 코산에 넣어서 뜨시면 이 사슬 모양이 가예로 나와서 더 예쁘게 되니까 코산에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이왕이면 더 예쁜 게 좋으니까. 이렇게 코산에다 짧은뜨기 쭉 하고요. 마지막 사슬 한콘 남겨두고 모아뜨기 할 거니까 짧은뜨기 떠서 올게요. 네. 사슬에 쭉 짧은뜨기를 떠서 왔고요. 마지막 사슬에는 실만 끌어오시고 그 옆에 짧은뜨기에도 실만 끌어와서 이세 가닥을 한꺼번에 빼서 모아뜨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꺾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짧은뜨기 쭉 떠서 반대쪽 핸들도 똑같이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핸들 이렇게 한 단만 뜨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핸들이 좀 얇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단을 더 뜨시면 되세요. 요거는 핸들을 두단한 겁니다. 2단과 1단. 이 핸들을 계속 뜨면 뜰수록 또 옆에, 이 옆에 단도 같이 올라가서, 옆에 단이 또 너무 올라가면 또안 예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생각하셔서 핸들의 넓이를 정하셔도 되고요. 정하시면 되고. 저는 이거 왜 이렇게 한 단만 뜬게더 예쁜 것 같아요. 요 정도. 한 단만 뜨고 저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쭉 떠서 오겠습니다. 네, 이제 핸들을 다 뜨고 왔으면 첫 코에 빼뜨기를 하고 실은 잘라줍니다. 돗바늘로 실을 정리를 해주고요. 빼뜨기를 했으면 첫 번째 코 말고 두 번째 코에 바늘을 통과시키고요. 여기 지금 실이 나와 있는 원래 걸려있던 코. 이 코에 바늘을 넣고 첫 코, 뒷코에 이렇게 바늘 넣어서 당겨줍니다. 그리고 이 실은 뒤로 숨겨서 실 사이사이로 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실 사이사이 숨겨서 이제 실은 잘라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실 숨기면서 떴던 것들도 다 잘라서 정리를 해주세요. 그러면 가방은 이제 다 됐고요. 이렇게 네트백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냥 작은 보조백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영상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환한 색으로 떴고요. 요 색이 훨씬 더 예쁘죠? 네, 이렇게 떠봤습니다. 더 크게 하셔서, 완전 크게 하셔서 어깨 메고 다니셔도 예쁠 것 같고, 바닥을 더 떠서 바닥을 있게 하셔도 되고, 바닥 있게 하시려면 요 짧은뜨기를 높게 뜨셔서
요 모서리를 이렇게 접어서 바닥을 만드시면 돼요. 꿰매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네모나게 바닥이 생기니까 바닥이 있게 떠서 데일리 백으로 어깨 매는 거로 이렇게 만드셔도 될것 같습니다. 바닥 꿰매주면 되거든요. 이 짧은뜨기를 이 정도 원하는 바닥 넓이만큼 뜨는 거죠. 그래서 모서리를 이렇게 넣어주면 바닥이 있는 가방도 충분히 만드실 수 있고요. 그래서 예쁘게 뜨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